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사실로 도전하는 현대사 중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세계적인 성공의 길로 이끈 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국의 경우를 보면은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해야지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지 하는 주제로 강의를 맡은 류석춘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순서는 우선 우리나라가 오늘날 세계적으로 어떤 위상에 있나,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성공에 힘입어서 오늘날 어느 수준의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나 하는 것을 몇 가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번에는 사실 저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런 우리나라의 성공이 박정희 대통령 덕분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일부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을 폄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사실은 오늘날의 성공이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통해서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고, 이제 시야를 해외로 돌려서 세 번째에는 해외에서 전문가들이,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닌 이 문제를 연구하는 또 정치 지도자들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해낸 나라인지를 보는 그런 그 다양한 시각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박정희 대통령이 했다라고만 얘기하면 너무 설명을 안 해주는 거잖아요. 다른 나라에 대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는 했으니까 너네도 박정희 대통령 같은 지도자를 모셔라 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무책임한 얘기가 되는 것 같아서, 박정희 대통령이 실제 그런 성공을 어떻게 만들어냈는지를 설명을 하는데 판에 박힌 얘기들이 좀 있는 것을 뛰어넘어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뭔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실제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했는지, 뭐 예컨대 고속도로도 지었죠, 뭐 고속도로를 닦았죠, 뭐 포항제철을 지었죠, 뭐 우리나라 또 방위산업을 발전시켜서 오늘날은 뭐 헬리콥터나 비행기, 잠수함 같은 것을 만드는 그런 구체적인 업적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작은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좀 구체적인 자료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G20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G20라는 게 세계에서 좀 속된 표현으로 방귀 깨나 끼는 국가 20개를 위에서부터 꼽아 놓은 겁니다. 이 G20 국가가, 그러니까 G20라는 국제기구가 1999년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 1999년에 G20라는 국제기구가 만들어질 때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99년 만들어지는 첫 해부터 세계 22 국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세계 22 국가는 전 세계 인구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전 세계 경제 생산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무역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세계에 약 200개 국가가 있습니다. 국가들이 뭐 독립도 하고 또 합병도 되고 하면서 조금씩 숫자가 바뀌는데, 2차 대전 이후에 우후죽순으로 신생 독립국이 많이 생겼고, 우리나라도 그 중에 한 나라로 2차 대전 직후에 1948년에 이제 대한민국이 세워졌고, 그로부터 지금 약 70년이 지나서 G20 국가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G20 국가가 어떤 나라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이 다섯 개가 있는데요. 그룹 1, 그룹 1에는 호주, 캐나다,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이렇게 네 나라가 한 개의 그룹을 이루고 있고요. 두 번째 그룹은
인도는 잘 살지는 못하지만 인구가 많고 자원이 많은 나라죠. 러시아, 뭐 사는 거는 좀 못해도 역시 강대국이면 틀림없죠. 사우스 아프리카, 아프리카에서 제일 발전한 나라죠. 터키, 아시아의 서쪽 끝에 또 아시아에서 나름 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죠. 그룹 3으로 가면은 남미입니다. 아르헨티나 굉장히 큰 나라고 축구도 잘하는 나라죠. 브라질 역시 축구 잘하고 인구도 많고 또 남미에서는 큰 나라죠. 멕시코 우리나라랑 비슷한 면이 많은 미국 바로 밑에 있는 인구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그룹 4에는 이제 유럽의 전통적인 우리가 선진국으로 생각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프랑스, 독일, 이태리, 영국 이 나라들이야말로 우리가 보통 선진국 하면 그냥 자동으로 생각나는 나라들이죠. 그 나라들하고 같은 나라 그룹에 속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마지막에는 아시아권 국가들을 다 이제 네 개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거기 포함되어 있고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좀 못 사는 나라이긴 하지만 역시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자원이 많습니다. 영토가 넓어서.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20개 국가가 모여서 지금 G20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 G20라는 게 1999년에 처음 만들어졌고 만들어질 때부터 한국은 G20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로 분류가 돼서 지금까지 그 자격이 위치가 위상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를 또 다른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또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게 그 중에 하나가 2050 클럽이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20, 50 이런 단어인데요. 20은 20,000의 줄여서 이제 20인데 20,000은 2만이잖아요. 국민소득 2만 불,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불인 나라, 2만 불 이상인 나라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고 50는 50 밀리언을 줄여서 50를 쓰는데 50 밀리언은 5천만이죠. 인구가 5천만이 되는 나라 이상. 그러니까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불, 인구가 5천만 명이 넘는 나라들이 전 세계에 얼마나 있나 해서 그 전 세계 그런 나라들을 순서대로 꼽아보면 우리나라가 7번째입니다. 그런 2050 클럽에 일본이 제일 먼저 들어갑니다. 전 세계에서 1987년에 인구가 5천만, 1인당 소득이 2만 불을 일본이 달성을 합니다. 바로 다음에 미국이 그 대열에 들어갑니다. 1988년. 그 다음에 프랑스는 그로부터 2년 후에 1990년에 그런 나라에 속하게 됩니다. 이탈리아는 역시 프랑스와 같은 해인 1990년에 들어가고 독일이 그거보다 한 해 늦게 들어갑니다. 영국은 그로부터 5년이 지난 1996년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는 그로부터 6년 후인 2012년에 2050 클럽에 말하자면 가입이 되는 셈이에요. 세계에서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이고 1인당 소득이 2만 불.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구가 작은 나라들 중에 1인당 소득이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이런 나라들 잘 사는 나라들인데 알고 보면 인구가 굉장히 작습니다. 천만 명 남짓합니다. 많아야. 또 우리 중동에 석유, 오일을 많이 생산하는 나라들 부자 나라가 많습니다. 뭐 쿠웨이트, 뭐 사우디아라비아 그런 나라들도 인구가 5천만 명이 안 됩니다. 인구가 비교적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 이제 인구가 많다기보다는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가 몇 나라 있죠. 대표적인 게 싱가포르하고 대만입니다. 대만은 인구가 2,600만, 2,300만 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절반밖에 안 되는 규모인데 거기도 소득이 꽤 높죠. 싱가포르 우리보다 소득이 2배 가까이, 3배 가까이 되는 나라인데 인구가 500만, 600만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작으면서 잘 사는 나라들은 세계에 굉장히 많지만 인구 규모가 5천만 명 이상이면서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불이 되는 나라는 지금 전 세계에 7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 일곱 개 나라에 우리나라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 기억해서 우리가 기억까지는 못하더라도 그 6.25 직후에 우리나라 그 상황을 돌이켜보면은 미군 부대 집차를 쫓아가면서 미군들이 던져주는 그 건빵 먹으려고 초콜릿 먹으려고 따라다니던 나라였잖아요. 지금 아프리카에 그런 나라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살던 나라가 지금 이렇게 G7이라는 엄청난 국가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정말 세계 최고의 성공을 한 셈이죠. 그러면 경제적으로만 이렇게 성공을 했느냐? 다른 여러 가지 지표들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얼마나 잘 하고 있느냐 하는 그 지표가 있습니다. 영국하고 미국에서 많이 팔리는 이코노미스트라는 유명한 그 영어로 된 잡지가 있습니다. 그 잡지에서 민주주의를 그 나라가 얼마나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여러 가지 지표로 복합적으로 구성을 해서 네 가지 범주로 나눠놨습니다. 첫 번째가 완전한 민주주의, 두 번째가 결함 있는 민주주의,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하지만 조금 문제가 있는 나라들, 그 다음에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독재의 중간이 섞여 있는 나라들, 혼합된 체제, 그리고 이제 권위주의 체제, 이렇게 네 가지 큰 부류로 나눠놨는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나라는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는 10점 만점에 9.8점을 맞았고 가장 낮은 점수가 북한입니다. 북한은 10점 만점에 1.08이에요. 정말 뭐 당연하죠. 왜냐하면 북한은 3대 세습 체제를 하고 뭐 우리 같은 선거를 완전히 엉터리로 하잖아요. 그리고 일당 독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당연한 결과인데 우리나라는 그런 평가에서 아시아에서 최고로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 노르웨이나 이런 영국이나 이런 유럽의 오랜 민주주의를 실천하던 나라들보다는 아직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아시아에 얼마나 나라가 많습니까? 우리보다 민주주의를 엄청 앞장서서 했다는 필리핀 같은 나라들 지금 우리보다 다 뒤쳐져 있습니다. 필리핀이 50년대에는 아시아의 최고 선진국이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보다 지금 우리가 훨씬 더 앞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적 민주주의에서도. 그 다음에 예, 요 지도가 그 민주주의를 얼마나 잘 하느냐 하는 것을 색깔로 보여주고 있는 지도인데요. 보면 유럽이나 그 북아메리카 이런 데가 이제 파란색이죠. 호주 이런 데가. 우리나라도 파란색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언론이 얼마나 자유로우냐 하는 게 이제 실제 지금 우리나라도 문재인 정권 들어오고 나서 뭐 유튜브 같은 언론을 굉장히 탄압하고 있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봐서 이제 그 언론 자유 지수가 전 세계적으로 어떤 나라들이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 하는 걸 봤더니 우리나라는 노무현 정부 때 전 세계 그 많은 국가들 중에 한 30등에서 40등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서 한 40등대로 떨어졌고 박근혜 정부에서 탄핵 과정을 겪으면서 70등 정도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다시 요새 올라가고 있으면서 뭐 40등, 41등 이렇게 해서 2020년도 42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여전히 1등입니다. 일본보다 더 말하자면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대단한 거죠. 세 번째는 예, 그 지금 말씀드린 언론 자유를 이제 색깔로 보여줬는데 까만색이 언론 자유가 전혀 없는 나라들입니다. 중국, 뭐 북한, 우리나라는 노란색으로 미국하고 같은 색이죠. 그 다음에는 부정부패가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도 이제 정치 발전을 따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차원인데 그것을 따지는 게 국제투명성기구라는 그 독일의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가 이제 이 자료를 매년 생산을 하는데 이 자료에 제가 왼쪽 옆에 그림에서 보면은 제가 동그라미로 쳐서 그 검색하는 창에다가 한국이라고 코리아라고 쳤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우스 코리아도 나오고 노스 코리아도 나옵니다. 그래서 사우스 코리아는 등수가 33등인가요? 네.
노스코리아는 뭐 178등인가 그래서 100몇 등인가요? 170, 예, 아주 이제 그 한국, 그러니까 두 개의 한국 중에서 너무나 차이가 나는 상태인데, 전반적으로 김영삼 정부 때부터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거쳐서 문재인 정부로 오기까지 전반적으로 한 30등에서 40등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200개 국가들 가운데.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최고 수준으로 올라가 있고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경제적 발전을 이룬 나라고, 정치적인 거에서는 한 22에서 32, 조금 나쁠 때는 한 40위까지 내려가지만 아시아권에서는 계속 1등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성공을 이룬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성공한 나라로 분류하고 있죠, 지금. 그러면은 아까도 질문드렸다시피 그런 성공을 가져오는 게 누가 많이 기여했느냐라는 생각을 아마 다들 해보실 수 있죠. 그래서 생각해봅니다. 이승만 대통령일까? 박정희 대통령일까? 그 사이에 있었던 장면 정부인가? 뭐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전두환 대통령? 또 누굽니까? 노태우 대통령, 뭐 김영삼, DJ 뭐 해보면은 우리들 평가에는 당연히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가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안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나라가 뭐 독재였고 뭐 노동자가 착취당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좀 자료를 조사해봤습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2021년 11월 11일 우리나라 대통령 역대 대통령 중에 업적이 가장 많은 대통령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예, 박정희 대통령이 47.9%가 나오면서 압도적인 1위예요. 김대중은 15.3%입니다. 2등한 김대중이. 우리 문재인 지금 대통령이 11.5%로 좀 과대평가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그 박정희 대통령 다음 사람들 사이의 순위는 조금씩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누구든지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죠. 예. 당연하죠. 근데 이번 그 중앙일보가 보도한 저 자료만이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다른 자료들도 많이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21년 11월 11일 자료거든요. 이거 말고도 보면은 2008년 7월에 서울신문이 창간 104주년을 했는데 거기서도 박정희 대통령이 73.4%로 가장 일 잘하는 업적을 많이 남긴 대통령으로 뽑혔고 이어서 뭐 이승만, 김대중, 노무현 이렇게 돼 있고요. 또 2008년 8월 KBS가 조사한 거를 봐도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높고 2009년 8월 리얼미터가 조사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2009년 영남대학교에서 리서치에다가 의뢰한 것도 마찬가지로 박정희 대통령이 압도적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예외적인 결과가 나온 게 2016년 리얼미터가 역대 대통령을 평가했더니 노무현 전 대통령이 1등이 나왔어요. 35.5%. 박정희 대통령이 30%인데 이때가 어떤 때냐면요. 그 조사한 시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잘 못하니까 이제 따님이 잘못하니까 아버지까지 좀 이렇게 국민들 사이의 평가가 좀 낮아졌어요. 낮아졌지만 그래도 1등 그 조사에서 1등한 노무현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가 발전한 데 가장 많이 기여한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누가 봐도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죠. 또 다른 측면에서 이 문제를 보면요. 대통령들이 재임하면서 자기가 집권한 시기에 경제 발전을 얼마나 시켰느냐는 것을 평균을 내봤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보세요. 저 그래프를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 때가 제일 높고 오래 집권하셨잖아요. 18년 동안 매년 10%의 성장을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 때가 제일 발전을 했고 전두환과 노태우가 그 시기를 조금 못 미치지만 이어서 했고 그 다음에 김영삼부터는 내려갑니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은 계속 계단을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계속 나라가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과거에는 정말 비약적인 발전을 했었는데 이렇게 봐도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를 알 수 있죠. 예.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내부에서 이렇게 역대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은 우리나라의 성공을 보는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 특히 다른 나라 정치 지도자들이나 다른 나라의 이런 문제를 연구하는 전문가, 학자들 사이에서는 어떤 평가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에 타임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영어로 나오는 잡지가 있죠. 그 잡지에서 아시아에서 이번 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누구냐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 특집을 냈습니다. 저 특집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아시아에서 지도자들이 많잖아요. 뭐 싱가포르의 이광료도 있고 아까 얘기 나왔던 터키의 케말 파샤도 있고 여러 그 말하자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정치 지도자들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단연코 박정희 대통령이었고 그 박정희 대통령에 관해서 타임지에 실린 기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쓴 사람은 도널드 그레그라는 우리나라에서 주한 미국 대사를 한 사람입니다. 저 잡지는 1999년에 나왔는데 그레그가 우리나라에서 대사를 하는 시점은 1989년에서 1993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타임지에 쓴 글을 보면요. 영어로 써 있는 건데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박정희 기념물로 넘쳐난다. 거대한 제철소와 조선소는 말할 것도 없고 그가 만든 중화학공업 분야의 거대한 공장들에서부터 그가 주도한 전국의 고속도로까지 국토 전체가 박정희를 기억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다른 누구보다 박정희의 작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죠. 네. 또 다른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버드대학교의 정치학 교수로 굉장히 유명한 에즈라 보겔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책을 뭐 수도 없이 썼는데 우리나라에 관한, 한국에 관한 책을 두 번 냈습니다. 1991년에 아시아의 네 마리 작은 용이라는 제목을 가진 책하고 2011년에는 박정희 시대 한국의 변혁이라는 제목을 가진 책을 20년 간격으로 책을 두 권을 영어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 에즈라 보겔 교수가 터키의 케말 파샤, 중국의 등소평, 한국의 박정희를 아시아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꼽으면서 한국의 발전은 이 사람들 덕분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 있어서 제가 마지막에 지금 저 강의 자료에 만들어놨는데요. 지난 수십 년만 놓고 보면 한국이 일본을 이겼고 그 바탕에는 강력한 정치 리더십이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가 일본을 따라잡은 게 아니라 앞서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을 친일파라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일본을 이긴 분한테 친일파라는 욕을 하는 게 너무 웃기는 얘기죠. 일제시대에 태어나서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다닌 게 왜 친일파가 일본의 앞잡이가 돼야 되는 증거가 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지만 하여튼 그분들은 그렇게 욕을 하고 있지만 실제 박정희 대통령 집권기에 우리가 일본을 앞서갔다고 지금 하버드 대학 교수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책 두 권의 이미지입니다. 책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버드대학의 정치학 교수가 있습니다. 정책학 교수인데요. 윌리엄 오버홀트라는 하버드대학 연구원이 문화일보에 2011년인가요?
2011년에 기사가 나온 건데 저 사람이 이제 그 중국이 그때 등소평의 개혁으로 굉장히 발전을 막 할 때입니다. 그 개혁의 결과로 지금 중국이 미국하고 맞짱을 뜰 정도로 컸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중국에 뭐 무슨 심지어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이 중국은 태산이고 우리나라는 조그만 동산이다라는 말까지도 하고 뭐 박원순 같은 사람은 파리가 뭐 말에 붙어가듯이 중국에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도 하는데 보세요. 이 오버홀트라는 하버드대학 교수가 나는 이 사람이 한 말입니다. 나는 등소평이 한국의 발전 전략 그러니까 박정희 모델을 그대로 카피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등소평이 박정희 따라했기 때문에 중국이 발전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적인 평가는 이렇습니다, 지금. 근데 아까 그 이상한 말을 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있어서 이제 정말 머리가 아픈데 또 다른 걸 살펴보겠습니다.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광요, 싱가포르를 세계적으로 잘 사는 도시국가로 만든 정치 지도자죠. 그 이광요가 박정희를 평가한 게 있습니다. 그 박정희를 어떻게 평가하는 과정까지도 제가 좀 설명을 했는데요. 아, 김성진이라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대변인을 하던 언론인 출신 인물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광열을 1994년에 인터뷰를 합니다. 이광열을 인터뷰하면서 물어봐요. 아시아에서 당신 이광요 당신 말고 위대한 지도자 3명을 꼽으려면 당신 누구를 꼽겠냐? 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제 이광요가 답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일본의 전후 부흥을 이루어낸 요시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일본이 이제 2차 대전에 미국한테 작살이 나고 원자탄 두 방 맞고 항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그 전까지는 굉장히 선진국이었는데 이제 미국과의 전쟁 때문에 폐허가 됐는데 그 폐허가 된 일본을 오늘날 다시 잘 사는 일본으로 바꾸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요시다라는 2차 대전 직후에 일본 수상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이광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으로 꼽는다라는 말을 하고 두 번째는 등소평을 꼽았습니다. 근데 등소평은 아까 오버홀트라는 사람도 중국의 개혁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요시다, 일본에서는 요시다, 중국에서는 등소평.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을 거명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이 질문한 것을 내가 지금 대답을 하면은 당신의 나라의 정치적 상황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안 하겠다.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가 그때 94년이니까 누가 집권하고 있었냐면요. 김영삼이 집권하고 있었어요. 김영삼이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하면서 맞으면 이승만 박정희 쪽의 입장을 좀 엉망진창을 만들면서 이제 반대편 쪽을 많이 올리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 그래서 내가 직접 말은 안 하지만 이제 그게 박정희라는 말을 대놓고는 안 하지만 박정희라는 걸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말을 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거론하게 되면 한국의 국내 정치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 같아서 내가 이름은 말을 안 하겠다. 라고 아주 완곡하게 둘러서 박정희를 아시아의 3대 지도자로 꼽습니다. 그러니까 이광요 수상도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더욱 놀랄 일이 있습니다. 우리 남북한 경쟁, 체제 싸움, 이 싸움에서 김정일이 박정희를 굉장히 높이 평가한 사실을 아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경향신문에서 보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향신문은 주로 저쪽 편 들어주는 신문이잖아요. 그 신문에서 여적이라는 그 신문의 칼럼이 있는데 그 칼럼에 나온 얘기를 제가 여기 강의 자료로 써놨는데요. 김정일이 한 말입니다. 남쪽이 이만큼 발전한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새마을운동 덕분이다 라고 김정일이 직접 발언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하고 있어요. 2002년도에 또 있습니다. 박정희 평가는 후세들이 해야지 동참자들이 지금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 그 환경에서는 유신이고 뭐고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위 민주화도
무정부적인 민주화가 돼서는 곤란합니다. 이게 박정희가 한 말이 아니고 김정일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정일마저 박정희를 이렇게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고 싶다고 말을 해요. 김정일마저 북한의 세습체제의 지도자인 김정일이 박정희를 이렇게 존경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박정희를 비하하는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했느냐는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설명을 했고 또 그게 세계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는가도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질문이에요. 어떻게 했길래 다른 사람들은 못하는 일을 박정희가 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왕창 바뀌었느냐. 요걸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설명을 하는 데는 이 이집트 신문이 2016년에 그 낸 기사가 있어요. 이집트에서 나오는 작은 신문인가 본데 영어로 이제 발행이 되는 신문이고 이 밑에 있는 그 필자가 이집트의 뭐 나름 유명한 정치학 교수인가 봐요. 저분이 쓴 기사입니다. 그리고 부제가 How did South Korea achieve development라고 질문을 해놨어요. 어떻게 대한민국은 발전을 이루었는가? 그러면 저 기사를 읽으면 우리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어떻게 이루었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저 질문만 있고 답은 사실 없어요. 답은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저 기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 기사에 보면 시작이 저렇게 됩니다. 맥아더 장군이 한국에 와서 우리나라를 지키는 전쟁을 했잖아요. 이승만 대통령하고 이제 개인적인 친분도 있고 한 분이. 그래서 우리를 6.25 전쟁으로부터 구해준 우리의 영웅 은인인데 이 맥아더가 한 말입니다. 한국은 100년이 지나도 아무런 미래가 없을 것 같다라는 말을 맥아더 장군이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랑 가까운 분인데도 냉정하게 평가하면 6.25 전쟁 직후에 우리나라를 보면 이 나라는 대책이 없는 나라다, 답이 없는 나라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인도 사람 메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UN 한국임시위원단이라는 UN에서 우리나라의 6.25 전쟁이 마무리될 때 정전협정을 책임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다른 강의에서도 말씀이 나왔지만 이제 6.25 전쟁을 휴전 상태로 바꿀 때 이제 전쟁을 그만하자 하는 도장을 찍잖아요. 그 도장에는 지금 우리나라 쪽에서는 우리나라 담당자가 없고 미국이 도장을 찍었고 이제 중국의 팽덕회가 찍었고 북한의 김일성이 찍었는데 그 도장 찍은 정전협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유엔이 감시하겠다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그만두는 정전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정전협정이 지켜지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기구의 책임자였습니다. 인도 사람인데 이 사람도 같은 말을 해요. 맥아더와 같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중세에 사는 것 같아서 이 나라에서는 마치 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꽃이 피는 것하고 같은 거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나라였어요. 누가 봐도 어떻게 저런 나라가 존재하느냐, 저 나라는 참 앞으로 어떻게 살지 걱정된다, 이런 나라였다라는 게 저 이집트 신문이 보도하고 있는 기사의 시작 부분이, 도입 부분에서 이런 나라였는데 한국이 어떻게 변했느냐 하면서 한국은 기적을 이루었다. 그래서 기적의 배경에는 기술적 개발이 굉장히 돌파를 했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뭐 예컨대 조선 산업은 세계에서 1등이다. 그다음에 자동차 산업은 세계 다섯 번째다. 테레비 만드는 가전산업은 4등이다. 전 세계에서. 이 휴대폰 만드는 모바일폰은 세계 2등이다. 아마 그때는 애플이 삼성을 앞서고 있어서 2등이라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했으면 아마 세계 1등이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컴퓨터 인더스트리에서도 여섯 번째다. 이런 변화가 누구 때문에 일어났느냐? 박정희 때문에 일어났다고 말은 해요. 그 박정희 때문에 일어난 것을 굉장히 이제 그래서 박정희가 어떻게 했느냐를 설명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없고 그 박정희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강조를 한번 하겠습니다. 보면은 그 민주주의를 적용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민주주의자들이
우리나라를 망친 것을 박정희가 고쳤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맞아,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고 민간 지도자들이 엄청 말은 하는데 실제 민주주의를 해서 나라를 잘 살게 만들라 그러는데 이 민주주의 주장론자들은 아무런 노하우가 없다. 그러니까 말만 하고 민주주의를 잘 하면은 경제가 나라도 잘 된다라고 얘기만 하지 실제 그 나라를 잘 살게 만드는 사람은 없는 그 와중에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를 해서 이제 우리나라를 잘 살게 만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이 잘 살게 만드는 나라가 70년대에 완전히 산업 구조가 탈바꿈이 돼서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오늘날 그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우리나라를 잘 살도록 만든 노력한 사람들의 2세들, 그 자녀들이 지금은 민주주의를 마음껏 누리고 있는 나라가 됐다라고 이제 기사가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사를 잘 읽으면 아, 이 기사만 읽으면 한국이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설명을 머릿속에 싹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은 답은 없고 질문만 하고 있어요. 한국이 어떻게 잘 살게 됐지? 박정희 때문에 잘 살게 됐어. 어떻게 했는데 뭐 자동차 산업을 세계 4위로 만들었대. 어떻게 만들었는데 답이 없어요. 그래서 답을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이 답은 이분이 쓴 논문에 나옵니다. 이분이 로버트 베로라는 하버드 대학의 경제학 교수인데 이분이 1996년에 쓴 논문이 있어요. 논문의 제목이 Democracy and Growth예요. 민주주의와 경제의 성장이라는 제목의 논문인데 이 논문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이 한국의 발전을 설명하는데 우리가 잘 모르고 무시하고 놓치기 쉬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을 하나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우선 민주주의를 하면 경제 발전이 되느냐 경제 성장이 되느냐 하는 거에서 이 사람은 그 민주주의를 하면 경제 성장에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민주주의라는 것이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때도 있고 도움이 안 될 때도 있는데 정치적 자유 수준이 낮을 때 즉 우리나라가 신생국인 이승만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을 때와 같은 그런 시절에는 정치적 자유의 수준이 낮을 때는 민주주의가 경제 성장을 촉진하지만 정치적 자유의 수준이 어느 정도 확립되고 나면 민주주의는 경제 발전을 억제한다. 그러면서 맞아 박정희 시대에는 민주주의를 어느 정도 억제했기 때문에 경제발전이 가능했다라는 얘기를 해요. 실제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이 100% 민주주의를 했다고는 평가하지 않잖아요. 유신도 했고 또 인권을 좀 억압했다라는 평가를 하기도 하고 아까 얘기 나왔던 전두환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오히려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한국이 발전했다는 얘기를 하는 분이 이 베러 교수예요. 만약에 그때 풀 제대로 된 완벽한 민주주의를 했으면 그 자리에서 폭삭 주저앉았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논문이 바로 이 로버트 베로 교수가 96년에 영어로 학술지에다가 논문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서구 선진국들이 재산권 요새 뭐 아파트를 내가 소유하고 있다 뭐 땅을 어디 소유하겠다 이런 재산권이나 자유시장 과 같은 경제 제도를 수출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제도가 서양에서 미리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진 제도를 우리나라 같이 신생국이 수입을 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수입을 했죠. 그거를 본인이 공부하고 그래서 수입을 해서 그것을 우리나라에 시장 이렇게 펼쳤는데 그런 것이 상당한 수준의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진 후에나 발전이 가능한 정치 제도를 수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 말이 좀 얼핏 들으면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지만 다시 넘어가서 보면요. 먼저 중요한 제일 그러니까 후진국이 발전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시장 경제 제도를 도입하는 겁니다. 그 자유시장 경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재산권을 확립시키는 것하고 같은 말이죠. 그러고 나서 경제가 발전하면 그 다음에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자유시장 경제제도를 도입하고 경제발전 없이 민주주의를 하면은 순서가 잘못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묘하게도 이분이 하는 얘기하고 딱 맞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독립운동하면서 미국식, 서구식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이 공부해서 우리나라에 48년 건국하면서 그걸 확립시켰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 시장경제 체제 아래에서 경제발전을 합니다. 물론 국가가 개입도 많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제발전을 하고 나서 잘 살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민주주의가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뭐 전 세계에서 아시아에서는 가장 일본보다 더 선진적인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니까 중요한 것은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자유시장경제 제도를 맞으면 헌법으로 시장경제 체제를 확립하고 그 다음에 경제를 발전시켜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한 대로 뭐 방위산업을 일으키고 뭐 수출주도 산업화를 하고 막 고속도로를 닦고 포항제철 같은 걸 지어서 어느 정도 경제적 발전이 있으면은 그 경제적 발전에 힘입은 중산층이 등장해서 사람들이 이제 과거보다는 상당한 수준의 삶의 질을 유지하면은 그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그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요구하면 민주주의가 경제적 기반이 있으니까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어느 정도의 경제적 기반 없이 처음부터 민주주의를 하면은 그 나라는 경제 발전 못하게 돼서 인도나 필리핀이 건국할 때부터 민주주의 체제를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인도, 필리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에 계속 남아 있거든요. 우리나라와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인도나 필리핀하고 구별하게 하는 것이 이 순서입니다. 배로 교수는 순서와의 싸움에서 한국이 택한 순서가 굉장히 중요했다. 경제 발전을 먼저 하고 민주화를 한 것이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서 한국은 성공하고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배로 교수의 얘기에 조금 더해서 박정희 시대는 그러면 어떻게 그런 성공이 가능했느냐 하는 것을 이제 배로 교수는 경제적 발전이 먼저 있고 그 발전의 기초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하게 됐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하나 더 붙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을 우리가 강한 국가라고 얘기하죠. 국가가 굉장히 그 개입을 많이 했고 강력하게 했고 또 잘해서 나라가 발전했는데 그렇게 강한 국가가 개입을 하는 것이 어디서나 성공하면 사실은 문제를 딱 거꾸로 보면은 북한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성공하고 가장 확실하게 성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야말로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지도자 한 사람이. 근데 북한은 지금 엉망진창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 설명이 틀린 말은 아닌데 박정희 시대에 강한 국가였다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면 강한 국가가 어떻게 했길래 우리나라는 성공하고 강한 국가인 북한은 저렇게 못 살게 됐느냐 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국가기구에서는 국가를 이끌던 정치 지도자들 또 고위 관료들 사이에서는 물론 예외는 다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 본인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나라가 잘 되게 해야겠다라는 어떤 사명감이랄까요? 도덕적 그런 어떤 자기 내부적인 동력이 굉장히 강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이 개인 뭐 독 좀 굉장히 권력을 강하게 행사했다라고는 평가하지만 개인적으로 돈을 밝혀서 치부를 했다라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실제 그랬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이나 그 주변 사람들이 무슨 재물을 탐해가지고 막 뒷돈 뒷주머니 차고 나라 돈을 빼먹고 하는 것을 안 했거든요. 근데 그걸 본인만 그렇게 안 한 게 아니라 본인이 그걸 우선 안 하고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그걸 안 하도록 굉장히 분위기를 잘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돼서 조금 권한이 생기면 그 권한을 가지고 막 뇌물 받아먹고 뭐 자기한테 돈 준 사람만 봐주고 하는 게 이제 후진국형 부정부패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런 것을 안 보였던 시절이 뭐 물론 100% 없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국가 공무원이 깨끗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평가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점점 더 이제 약해져서 요새는 다시 또 그
돈 가지고 뭐 뭐든지 할 수 있는 막 돈으로 국가 권력이 표까지 살라고 지금 선거에 표까지 살라고 막 돈을 뿌리고 있는 이 모습을 박정희 대통령이 보면 정말 너무 어이없어 할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힘들여 해서 일을 해가지고 잘 살게 만들어줬더니 겨우 하는 게 세금 많이 받아가지고 그 세금으로 일회성 돈을 뿌려대서 헬리콥터로 돈을 뿌려가지고 지금 표를 얻으려고 하냐 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질책을 우리가 다 받아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인데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는 저는 사심 없이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했던 거로 생각하고요. 그 사심 없이 일하는 배경에는 내가 국가 정책을 잘 실천하면은 나라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되면 나도 발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이 선순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하면은 내가 속한 공동체 가장 큰 공동체가 국가니까 그 국가 공동체가 잘 되고 그게 잘 되면은 다시 이 국가 공동체는 나도 잘 되게 해준다라는 생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어떤 가치를 가장 우리 일상생활에서 잘 보여주는 이 현대중공업의 사운이 있습니다. 저 울산에 가보신 분들은 저 한번 보셨겠지만 저게 울산에 있는 현대중공업, 옛날 현대조선의 그 사옥이에요. 공장 바깥에 저런 말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이며 나라가 잘 되는 것이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길이다. 저거 정주영이 한 말이에요. 정주영 회장이 박정희 대통령하고 굉장히 짝꿍이 잘 맞아서 현대라는 기업을 통해서 엄청나게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는데 큰일을 했죠. 물론 그때 동시에 또 삼성의 이병철 회장도 큰일을 했고 뭐 그런 분들의 노력이 다 쌓여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됐는데 저는 저 말이 우리가 잘 되는 것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이고 나라가 잘 되는 것이 우리가 잘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 주변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맨 밑에 있는 말단 공무원까지 저 정신을 불어넣어줬다고 생각해요. 저 정신이 있으니까 열심히 일합니다. 우리 정광훈 목사님 교회에 다니는 신도들이 딱 저렇거든요. 목사님하고 의사소통을 저런 식으로 할 겁니다. 잘 되는 공동체는 다 저렇습니다. 내가 잘 되면 공동체가 잘 된다고 생각하고 공동체가 잘 되면 내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가치관이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잘 실천했고 이 가치관을 스스로 솔선수범했던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온 국민이 그것을 인정해서 우리가 그때 정말 모든 국민들이 다 열심히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전부 집단 이기주의입니다. 내 이익만 챙깁니다. 파업해서 뭐 내 임금 올려달라고 그냥 회사가 어떻게 되든 말든 수출이 어떻게 되든 말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저런 가치가 지배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런 가치는 다른 나라가 흉내를 잘 못 냅니다. 그러니까 저 덫에 걸려서 다른 나라들은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가질 못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저거를 저런 가치를 가지고 이 돌파를 했던 것 같아요. 후진국에서 선진국 문턱을 넘어갔습니다. 그게 그리고 그런 가치가 어디서 시작됐나를 좀 생각을 해봤더니 그 박정희 대통령이 61년에 군사 쿠데타를 하고 그 군사 쿠데타의 주역들이 다 농촌 중간계급 후손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고위층의 상류층의 자식들이 아니고 다 농촌의 가난한 집안 사람들이 군인들이 돼서 혁명을 하면서 우리나라를 좀 잘 사는 나라로 바꿔보겠다라는 가치를 공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농촌의 아주 부자가 아닌 지주가 아닌 농촌의 작은 땅을 가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부지런함 있잖아요. 근면함. 그런 것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그 군사 쿠데타 혁명 세력의 핵심적인 가치였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과소비하면 안 되고 허영을 부리면 안 되고 열심히 일하자라고 했고 그 열심히 일하자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내가 열심히 일하면 내가 속한 공동체 내 나라가 잘 되고 내 나라가 잘 되면 나도 잘 살 수 있다라는 가치로 연결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드린
이집트 신문이 궁금해하는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성공했느냐 하는 것에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대목들이에요. 이거 외국 사람들이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한국하고 똑같은 정책만 펴면은 우리나라 제3세계 국가들도 한국같이 잘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따라하는데 그 나라는 잘 안 돼요. 한국이 지금 박정희 시대에 어떤 정책을 폈는지는 조선산업을 키우면 된다. 조선산업 키우면 그 나라에서는 다 자기 주머니 해먹느라고 조선산업이 안 크는 거예요. 못 크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해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런 정책보다도 정책도 중요합니다. 뭐 어떤 사람들한테 돈을 대출해줘서 그 사람들이 어떤 분야에 투자를 하게 하고 그 투자한 것을 가지고 세계로 수출해서 돈을 벌고 그 돈이 다시 투자되게 이런 정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정책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도덕적으로 나는 어떤 생각을 한다 하는 그 마음가짐이 더 중요한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부분에서 다른 누구보다 솔선수범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돌아가실 때 보니까 그 허리띠가 가죽 허리띠가 헤어져서 헤어진 허리띠 그리고 사치라는 걸 몰랐던 분 아니에요. 그 자기가 집무하던 그 청와대 집무실의 화장실에 수세식 변기에 물이 한 번 내리면 너무 많이 내려가니까 벽돌을 거기 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물 내려가는 걸 아끼려고 그렇게 생활하던 이제 그렇게 실천하던 분이 나라를 이끌어서 그것을 옆에서 보고 그 같이 일하는 동지들이 참모들이 따라하고 그런 가치들이 새마을운동 같은 걸 다 연결이 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그런 가치관이 마치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청교도 혁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유럽의 그 캐톨릭 종교가 막 중세가 끝날 때쯤 되면은 부패해서 막 사제들이 돈 받고 뭐 천당 티켓 팔고 하는 것을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면서 청교도 혁명이 나고 그 청교도 혁명의 그 독실한 기독교 신자들은 하느님의 영광을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근면 성실하게. 바로 그런 청교도 윤리와 같은 가치관이 박정희 시대에 저는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게 점점 더 희미해지고 없어져서 오늘날은 엉망진창이 돼서 뭐 지금은 뭐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대통령을 하겠다고 도저히 저는 이해할 수 없는 하여튼 정치 지도자들이 나와서 뭐 지금 당선 가능성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다 저 사람이라 근데 두 사람 다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박정희 대통령 같은 정치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도덕적인 청렴함을 가지고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내가 가진 능력을 최대한 열심히 쏟아붓겠다라는 그런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여러 가지 업적을 혹시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으면요. 이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 물리적으로는 상암동에 저 기념관이 있습니다. 혹시 안 가보신 분들은 한번 가보시면은 굉장히 전시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 물리적으로 한번 거길 방문해 보시면 좋고 뭐 바쁘시면은 인터넷으로라도 이걸 좀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생애와 업적 부분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 혁명을 하고 나서 본인이 직접 쓴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시를 쓴 것도 있고 우리 민족의 나갈 길이라는 책, 국가와 혁명과 나, 민족의 저력, 민족 증흥의 길 저런 책들이 다 출판이 되어 있고요. 또 저걸 평서라는 책도 썼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폄하를 이제 거쳐서 그 박정희 대통령이 1917년에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100주년이 되는 게 2017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5년 전이죠. 그때 박정희 대통령 연구 총서들이 나와서 박정희 새로 보기, 바로 보기, 이런 책들도 출판이 됐고 또 그 박정희 대통령의 특정한 측면을 이렇게 부각시켜서 동반성장했던 시절이었다. 또 노동자 착취하지 않았다.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박정희 대통령이라면 다뤘겠느냐. 뭐 이런 문제들의 강론들이 다 연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박정희 대통령을 경제적으로 성공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도움을 준 사람은 오원철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 오원철이 박정희 대통령 18년 재임 기간 내내 경제개발 업무를 책임진 사람인데 저분이 쓴 한국형 경제건설이라는 책이 있어요. 7권짜리 책인데 사실 저 책을 봐야지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성공하게 됐는지를 구체적인 쟁점들을 다 알게 되는데 저 책을 읽어보면요. 경제학 교과서가 하라는 것을 하나도 안 해요. 다 반대로 해요. 근데 다 성공해요. 그래서 그런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어떤 특성이라 그럴까 그런 것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책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이 아까 얘기했던 그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보여주는 아주 구체적인 사례이기도 한데 박태준이라는 사람 아시잖아요. 포항제철 만든 사람. 그 박태준이라는 분은 군에서부터 박정희 대통령의 후배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5.16을 하고 나서 5.16이 성공하고 나서 박태준은 정치로 못 들어오게 합니다. 굉장히 아끼는 후배인데 다른 사람들은 다 혁명동지라 해서 정치권에 들어와서 뭐 장관도 하고 뭐 국회의원도 하고 박태준한테는 박태준을 불러놓고 네가 저분이 와세다대학 야금학과라는 데를 졸업했어요. 야금학과가 요새로 치면 금속공학과예요. 맞아. 포항제철 만드는 전공을 한 거예요. 일제 때.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저 박태준한테 우리나라에 제철소가 있어야 된다. 그거는 네가 맡아서 책임을 지고 만들어라. 네가 필요한 일은 모든 지원을 내가 해줄 테니까 하여튼 네가 나는 이제 여러 가지로 바쁘니까 이 문제는 네가 책임져라.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둘이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연산 2천만 톤이라는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가슴에 잘 닿진 않지만 하여튼 제철소가 어느 정도의 경제성을 갖고 세계적인 제철소로 평가를 받으려면 1년에 2천만 톤이라는 그 쇳물을 보내야지 이제 경제성이 있나 봐요. 그래서 2천만 톤짜리 제철소를 만들어라고 박태준한테 얘기를 합니다. 박태준이 각각은 제가 그럼 책임질 테니까 다른 일을 열심히 해서 그럼 나라를 잘 되게 하십시오. 그러고 이제 포항제철 만드는 일에 전념을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79년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리고 포항에 있는 그 포항제철의 포항공장은 71년인가 그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근데 2천만 톤이 안 돼요. 그래갖고 광양제철소를 추가로 만듭니다. 포항제철소가 그 광양의 공장을 따로 만드는 이유가 연산 2천만 톤을 만들기 위해서 아마 반 정도가 그 광양에서 되는데 그게 완성이 되는 게 1992년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79년에 돌아가셨으니까 92년은 13년이 지난 후에요. 박태준이 뭐 그 사이에 우여곡절이 많았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을 때만 해도 박태준이 포항제철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이 만들어졌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전두환 때부터 시작해서 김영삼 때까지 뭐 포항제철 주인을 박태준을 끌어내리고 딴 사람 시키고 뭐 난리를 쳤었거든요. 그래갖고 박태준이 나중에 김종필하고 무슨 그 저걸 하잖아요. 정치에도 들어가잖아요. 박태준이. 그러다가 92년에 광양제철소가 완공이 되고 나서 박정희 대통령 산소에 가서 제문을 읽습니다.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하, 저게 동작동 국민묘지의 박정희 대통령 묘소 앞에서 지금 올리는 글입니다. 불초 박태준, 각하의 명을 받은 지 25년 만에 포항제철 건설의 대역사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삼가 각하의 영전에 보고를 드립니다. 포항제철은 빈곤 타파와 경제 부흥을 위해서는 일관제철소 건설이 필수적이라는 각하의 의지에 의해 탄생되었습니다. 그 포항제철이 바로 어제 포항 광양의 양대 제철소의 연산 조강 2100만 톤 체제의 완공을 끝으로 4반세기에 걸친 대장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신 산소에서 제문으로 저걸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분들이 정치하는 그 때의 어떤 그 인간관계는 저렇게 맞으면 상대방에 대해서 무한정 책임을 지는 저런 관계였어요. 근데 지금 정치권에 동질하고 있는 사람들은 돌아서면 뒤통수 치고 있잖아요. 지금. 앞에서 면전에서 뒤통수 치고 뭐 바로 돌아서도 뒤통수 치고 그날 저녁에 딴소리하고 그러는데
돌아가신 지 13년, 79년에 돌아가신 13년 후에 저런 제문을 읽고 있잖아요. 저렇게 말하자면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도덕적으로 가치관으로 무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발전했지, 그런 거 없이 그냥 막 입으로만 떠들어서는 절대 잘 안 됩니다. 요새 세태에서 좀 새겨 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해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장시간 제 말씀을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